하루에만 수십 통의 상담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들. 이들의 감정노동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전국의 케이블 TV CS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케이블 TV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고객 서비스 향상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모처럼 동료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서로를 위로하고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도 가집니다. 케이블 TV 우수 직원들에게는 분야별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고객 만족 우수 스토리와 우수 상담사, 우수 기사 부문에서 35명의 직원이 선정됐습니다. 네, 그 연세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잘 설명해서 제가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 어르신분들이 뭔가 TV가 안 되신다고 했을 때 제가 끝끝내 노력해서 TV를 나오게 해드리면 정말 고맙다고 했던 그런 일들이 기억나거든요. 그런 데서 너무 뿌듯함을 느끼니까 그것들이 항상 많이 생각이 나요. 나와 당신, 우리의 울분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의 특강도 열렸습니다. 고객 상담사들이 업무 중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CS 담당자들이 저희 지역성을 구현해가는 케이블 TV의 진정한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CS 담당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즐거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협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고객의 무례한 언행과 요구에 때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CS 담당자들. 기업 이미지를 좌우하는 고객 서비스의 최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